전주시 민간 위탁 청소 노동자들의 천막 농성이 9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대화가 부족했던 이유 알고 봤더니 정부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살던 장애 여성을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게 살해 이유였습니다. 폐지줍는 노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주 여인숙 방화 사건의 용의자가 기소됐습니다. 용의자 신발에서 나온 방화흔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주시청 앞 광장에서는 민간 위탁 청소 노동자들이 벌써 9달째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원래 이달쯤 내려오기로 한 정부 지침을 이유로 그간 노동자들과의 대화를 미뤄왔는데요. 최근 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위탁 노동자 문제가 더 꼬여버렸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시청 앞 광장에서 9개월째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간 위탁 청소 노동자들.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처우를 이유로 직접 고용을 요구해왔는데 그간 전주시는 대화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직고용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은 데다 정부가 위탁 청소 노동자에 대한 고용 가이드라인을 내려주기로 해 일단 기다려보자는 마음이 컸습니다. 오늘 9월 중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정부 차원에서 결정해서 내려보내겠다 이렇게 설명회를 통해서도 제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두 달쯤 전 정부가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위탁 청소 노동자 업무를 맡을 부처를 정하기 어렵다며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겁니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행정안전부가 9달이나 서로 판단을 미루다 결국 전주시의 책임을 떠넘긴 셈입니다. 책임을 걸릴 거면 소관하는 환경부예요. 네가 이따가 할지 말지에 대한 권한은 자치단체 상이 있거든요. 자치단체를 총괄하는 건 또 해남부가 세계 부처에 대해서 소관 명확하지 않다는. 전주시는 뒤늦게 공론화 절차를 준비하는 등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감자가 돼버린 위탁 노동자 문제를 기초단체 홀로 풀어내기엔 한계가 분명합니다. 지금 구체적인 어떤 인력 기준이나 임금 표준 모델이 좀 제시가 됐으면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하는 데 좀 손이 쉬었을 텐데. 위탁 청소 노동자들은 정부와 전주시 양쪽으로부터 의미 있는 대답을 듣지 못한 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세우면서 현실은 외면하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민간 위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큰 고비입니다. 이걸 안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정규직 전환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공약을 내세워 노동자도 지자체도 헷갈리게 만든 건 아닌지 현장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민중당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민중당 도당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노동법이 4명 이하 사업장 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 다변화된 노동 형태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중당은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험 대신 모두에게 적용되는 노동보험을 도입하고 택배기사 등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평소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게 살해 이유였는데 시신은 130km나 떨어진 경남의 한 야산에서 발견됐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18일 오후 전북 익산의 한 원룸주택. 20, 30대 남녀 6명과 한 집에 살던 20살 지적장애 여성이 다른 동거인들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끝에 숨졌습니다. 이들은 숨진 피해자의 시신을 이 차량 트렁크에 싣고 130여 킬로미터 떨어진 경남 거창의 한 야산에 시신을 매장했습니다. 원래 대구에 살던 피해 여성은 SNS를 통해 가해자들과 알게 되면서 지난 6월 익산으로 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해 동거인들 중 3명은 숨진 여성이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며 두 달 이상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주택에 감금됐던 또 다른 지적장애 여성의 부모가 딸이 납치됐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31살인 이 여성은 사건 이후 원룸을 탈출했지만 범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이유로 납치돼 감금돼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피의자와 피해자를 익산에서 발견해서 피해자들을 수사하는 중에 이와 같은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28살 남성과 34살 여성을 구속하고
다른 가담자 3명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한테 왜 살해하셨나요? 왜 살해했습니까? 왜 미안하다는 미안하는 마음 안 드세요? 왜 죽였나요? 가해자들은 지적장애 여성을 가둬놓고 성매매까지 시킨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사건 개요만 간략히 설명할 뿐 자세한 경위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에 좀 양해하신다고 먼저 양해를 구했고요. 저 부족에 따라도 이해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기자들이 항의하자 경찰은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어 그런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MBC 뉴스 허연우입니다. 지난달 폐지 줍는 노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주 여인숙 방화 사건의 용의자가 오늘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용의자의 신발과 자전거에서 나온 방화 흔을 결정적인 증거로 봤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새벽 전북 전주시 선호성동의 한 여인숙. 갑작스레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이불로 폐지를 주워 생활하던 노인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재 발생 사흘 만에 화재 당시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배회하던 62살 김모 씨가 방화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검찰은 한 달여에 걸친 수사 끝에 김 씨를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여러 이제 그 증거들에 의해서 범행은 충분히 입증된다. 저희는 보고 있고 구속 기소에 이르게 된 논거가 될 것입니다. 김 씨는 여전히 방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범행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타던 자전거가 열에 의해 변형됐고 신고 있었던 신발이 눌어붙는 등 김 씨 소지품들에 있는 방화 흔적이 결정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자전거 프레임에서도 탄화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종이에 탄 흔적, 구경할 정도에 떨어진 거리에서는 과연 그게 날아와서 그 자전거에 붙을 정도의 그게 되느냐, 그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는 겁니다. 검찰은 또 불이 전기적 요인이 아닌 외벽에서 시작됐다는 점과 김 씨가 화재 현장 인근에서 6분 이상 머물렀던 유일한 사람이라는 점이 CCTV로 확인된 것도 기소 근거로 들었습니다. 범행 직후 현장에 돌아와 불이 난 여인숙을 지켜보고 타고 온 자전거를 은닉한 것도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이 밖에 김 씨의 과거 방화 전과 역시 검찰의 기소 의지를 굳히는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직접 증거가 없고 김 씨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법정 다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새만금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한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수변도시와 태양광 사업, 관광 개발을 이끄는 중심축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북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을 강조하며 새만금 개발공사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도민의 뜻에 부응하여 공공주도 새만금 개발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랍니다. 공사가 설립된 지 1년,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새만금의 상징물로 주거와 업무, 관광 레저가 어우러진 수변 도시는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 내년 착공 예정입니다. 육상 태양광 사업은 주민 참여형 모델을 통해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고군산군도 관광 케이블카와 무녀도 복합관광 휴양단지 사업도 논의에 물꼬를 텄습니다. 공사가 짧은 시간 안에 보폭을 넓힐 수 있는 것은 수익성과 상관없이 사업 추진에 나설 수 있는 공기업 특성 덕분입니다. 다만 당장 성과가 나오기 힘든 새만금 사업의 특성상 사업이 본격화되면 부채 관리는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또 새만금의 민간 투자가 절실한 만큼 시장이 원하는 공간을 개발해낼 수 있느냐도 과제입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과도한 설계가 있는지 또는 너무 우리가 무리한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인 가운데 새만금 개발공사를 매개체로 주춤했던 새만금 개발이 본궤도에 오를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군산 새만금 앞바다는 요즘 가을 생선들의 왕성한 활동에 낚시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낚시배가 운행하는 비응항에서 난데없이 주차요금을 받고 있어 낚시객들이나 상인들의 불만이 큽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준공에 맞춰 대체 어항으로서 비응항이 건설된 때는 지난 2004년.
풍부한 먹이와 깊은 수심 같은 해양 조건이 좋아 낚시객들이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주꾸미와 전어 등 미각을 자극하는 가을 생선들이 낚시객들에겐 더없이 반가운 철입니다. 낚시객들은 그러나 낚시 전용 항인 비응항에서 하루 주차료로 8,000원을 징수하고 있다며 난감해합니다. 차량 통행이 빈번하지도 않은 항만 구역에서 주차료 징수는 너무하다는 불만입니다. 저희 돈 내서 여기 경기 살려주려고 이렇게 왔는데도 또 돈을 또 받으시니까 예, 함 두 번 올 거 한 번 오고 그럴 수 있겠죠. 낚싯배 선주들은 올 초부터 비응항 민간 사업자가 50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료를 징수하기 시작하면서 낚시객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비응항 침체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8월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한 3분의 1이 방문자 수가 줄어들었고. 비응항은 민자 사업으로 개발돼 사업자가 주차장 등 배후 부지를 활용해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느닷없이 주차료를 받자 민원이 제기됐고 관할 지자체인 군산시는 유료 주차장 인근에 비포장 임시 주차장을 부랴부랴 개설했습니다. 땅은 이제 민간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곳이다. 예. 저희가 행정에서 어떻게 그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주민들은 항만 수수료 등으로 민간 사업자가 적지 않은 수익을 챙기면서도 주차장 사업을 따로 벌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하소연입니다. 불만이 많죠. 뭐 유료 주차장 뭐 항해 관광항에 유료 돈 받는다고 해서 말도 많고. 주말만 되면은 주차 전쟁이에요, 여기 사실은. 대기업의 잇단 휴폐업으로 고용 산업 위기에 직면한 군산. 비응항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전략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단위 면적당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린 작목은 인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36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결과 4년근 인삼은 1,000제곱미터당 1,571만 원의 소득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고 이어 가지 1,534만 원, 딸기 1,127만 원, 토마토 937만 원 순이었습니다. 반면에 가을무 88만 원, 봄배추 79만 원, 겉보리와 쌀보리는 각각 13만 원으로 1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잇따라 발병해 축산 농가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경기 파주에 이어 연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진되는 등 확산 추세여서 도내 축산 농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각 농장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거점 소독 시설도 16곳으로 확대했습니다. 한편 다음 주 진안과 전주에서 예정된 축산인 한마음 대회와 소의사 대회는 취소됐습니다. 일본이 종주국인 스포츠의 활동을 자제하고 용품 구입도 중단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본 제대로 알기 운동본부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파크골프와 게이트볼 등 일본이 종주국인 스포츠의 확산과 함께 관련 일본 제품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자치단체에 일본 스포츠에 대한 혜택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혼마, 아식스 등 일본 브랜드의 불매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강압적인 전북도 의회가 추진했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 제한 조례가 잠정 보류됐습니다.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국제무역기구 분쟁 해결 과정에서 일본에 빌미를 줄 소지가 있어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를 공동 추진해온 전국 17개 시도의장단도 전략적 차원에서 해당 조례를 잠정 보류하거나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MBC 9월 시청자위원회가 열려 뉴스와 프로그램 관련 의견을 나눴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전주 MBC 뉴스가 대학가 입시 비리를 비롯해 악취와 매립장 등 환경 관련 이슈에서 심층 취재와 차별화 노력을 평가했지만 재난 보도에서는 화면 구성 등의 아쉬움을 지적했습니다. 또 현안과 관련한 후속 보도 등을 통해 시청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노력을 요구하고 달라진 시청자 요구에 부응한 유튜브 방송 등의 관심도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내일 아침 기온이 뚝 떨어져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장수 9도, 전주 12도 등 9도에서 13도 분포로 오늘보다 4에서 6도가량 낮겠으며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27도에서 29도 분포를 기록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는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이번 주말쯤 도내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내 금융기관이 뜻을 모았습니다. 전라북도는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와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전북본부 등 도내 8개 금융기관과 인구 늘리기 민관 실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종교, 경제단체에 이어 세 번째로 이들 금융기관은 인구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육아휴직과 출산, 양육, 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주 시민을 위한 체육대회가 다음 달 개최됩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 5일 종합경기장에서 시민 5천 명이 참석하는 26회 전주 시민체육대회를 열고 단체 줄넘기와 박 터뜨리기, 대형 윷놀이 등 10개 종목의 경기를 펼칩니다. 경기장 주변에서는 중고 물품을 싸게 사고 팔 수 있는 벼룩시장도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